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밤사이 기온이 식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열기는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캐스터. 네, 밤사이 강릉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펄펄 끓는 폭염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폭염 경보가 전국으로 확대됐고요. 비와 소나기가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매우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서울 32도, 청주 35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영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36도 안팎으로 사람 체온보다도 높겠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38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쉽게 지칠 수 있는데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서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곳곳에서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4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고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영남에 최고 40mm, 충청과 호남, 제주에 최고 20mm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충청과 남부지방에 여전히 소나기 소식이 자주 찾아오겠고요. 계속해서 낮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